페미스터 클래스의 스토리에서 리더십 얘기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순신은 이제 전투 중에 병사들을 어떻게 동료했고, 이게 리더십 얘기인데, 페미스터 클래스에 관련된 리더십 얘기는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후 얘기가 중요해요. 그게 이순신 스토리와 다른 점입니다. 페미스터 클래스가 아빠가 얘기해줬던 걸 잊어버렸어요. 리더는 위기에만 필요하다. 전쟁 때는 사람들이 전함을 관리하지만 그 전함을 썩게 전쟁이 끝나면 놔두는 것이 정치가의 운명이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구국의 영웅이 돼가지고 막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약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허영심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좀 오만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사람 얼굴에다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원 보면은, 야, 내가 쳐들어온다 그랬잖아. 야, 내가 나라를 안 구했으면 넌 어떻게 될 뻔했니? 딱한 놈.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궁전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왜냐면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아예 그 테미스클레스 장군님 나라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아예 궁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한 대다 모으자. 그래서 이제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건설비가 좀 떨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 해전을 갖다 스폰서하기 위해서 사비를 많이 썼거든요. 그거 국가에서 다시 메워온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내가 구국의 영웅인데. 그래서 국방비 통을 갖다가 좀 안에 있는 금화를 좀 덜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좀 쓰죠. 그 일은 이제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해도 테메스클레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한테 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사치 좀 한다고, 내가 잘난 척 좀 했다고 누가 그거를 못 봐줄 정도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은망덕한 거다. 내가 그들한테 베푼 건 뭐야? 나라가 없어질 뻔한 나라를 갖다가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내가 없었으면은 세금도 못 내고 세금이란 것도 없을 건데 그 돈 좀 빌렸었다고 내가 어때? 야, 다 죽었을 놈들인데, 다 노예로 끌려갔을 놈들인데 내가 거들먹거리는 거 네가 내가 참아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는 이제 이런 사람이 떠오를 때를 대비해서 굉장히 재밌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도편추방제라는. 이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설치기 시작하면 이제 도편 추방 투표라는 걸 갖다가 의회에서 소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편 말 그대로 항아리 도자죠. 항아리를 깬 다음에 항아리 껍질에다가 자기가 쫓아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을 추방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발굴된 도편 추방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이 딱지를 갖다가 다 꺼내 보니까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잔뜩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편 추방에 자기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계속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묻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자기가 아테네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추방이나 사형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망 나와요. 일단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갔을까요?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페르시아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테네는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다. 내가 저렇게 인격이 떨어지는 동네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구하지도 않았을 거다. 내가 사비 털어가지고 내가 군함 만드는데 내 사비 다 털어 쓰고 내가 뛰어난 전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자,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재능은 오히려 페르시아 황제가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군함을 주시면은 내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오니까 괜찮잖아요. 그쪽 물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중에 이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아들들끼리 권력 싸움이 나는데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독살당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죽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뭐를 의미할까? 굉장히 묘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린이들 필독도서에 다 써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뭔가 뭐 나쁜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위인전기를 쓰는 방식은 뭐냐면 좋은 거를 써놓고 이거 배우라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훌륭한 면이 나쁜 면보다 많죠. 그러면 굳이 나쁜 건 쓸 필요가 없이 훌륭한 걸 써가지고 이걸 배워라. 근데 이건 애들 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불완전한 사람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권력욕에 심취하고 너무 자기 야욕에 흔들리고 이런 사람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갖다 애들한테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해요.